있잖아. 아 그렇지. 아 영희랑도 싸웠어. 아 영희랑 싸운 사건은 너무 큰 사건이었어가지고. 아 얘기해줘. 몇 달 안 봤지? 아 그게 아니고. 뭐 사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. 기억나잖아. 태국에... 아, 기억나는 여우기가 얘기하잖아. 아, 얘네들 너무 웃기네. 모르겠어, 이게. 얘기해줘. 자, 여우. 와, 이거 웃기다. 재밌다. 나는 개인적으로 스킨십을 좀 안 좋아해. 맞아. 근데 항상 스킨십을 해. 그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이 있잖아. 맞아,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야. 이렇게 서로 막 서로 팬들 맞아.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. 근데 이 형을 꼭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돼. 안 그거 좀 삐져. 그거 좀 해주면 되잖아. 뭘, 아니, 뭘.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은혁이가 웃기잖아. 그럼 내가 시원해. 그럼 가. 이런 느낌이야. 여기서 꼭 저기까지. 수건이 형이 자르면 시원해. 아, 진짜? 여기까지가. 그리고 어떤 따봉탁 시원이 어떻게든 할바에는 어떻게든. 다 승양인 거지. 맞아. 사실 굉장히 좋은 거야. 좋은 에너지인 건데 선 사람마다 안 맞으니까. 근데 내가 근데 얘가 기분이 나쁘면 나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라고 뭔가 좀 얘기하면 좋은데 갑자기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. 나도 그때 순간 울컥한 거지. 뭔가 화가 난 거지. 그래서 내가 여기한테 너 진짜 나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. 근데 여기서 이미 여기는 언성이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. 올라갔었어.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나 안 볼 자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그때 명언을 했지. 뭐라고? 어떻게? 자신 있어! 나도 자신 있었어. 근데 그래서 나 그 뒤로는 내가 멤버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막 그 공연 때는 안 하려고 그래. 근데 여기가 자신 있어 했을 때 시우리 당황을 많이 했어. 왜냐면 여기 톤이 엄청 높아. 아니 진짜 최고. 자신 있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살짝 올랐어. 하이파이브 하지 마. 내가 근데 놀란 게 얘가 자신 있어 얘기한 게 놀란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톤이 높아가지고 엄청 높게 했어. 그때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까지 다 놀랬거든. 그러니까 사실 어는 좀 셌어. 내가 어!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. 아니야. 자신 있어 해봐.